전국의 편의점이 4만 개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11만 개입니다. 편의점보다도 많고 심지어 치킨집보다 많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10곳 중에 5곳은 연매출이 3,500만 원도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사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너 언제 또 이렇게 책을 준비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12월 22일 날 그 책이 나올 예정이고 지금은 예약 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스24에 가면은 언제든지 뭐 예약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책 제목이 매출 100억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영업합니다 라는 책 제목인데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거나 지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고 계시거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 되게 좋은 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책입니다. 제 일대기를 다 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빌사남 뭐 창업 내용을 거의 진짜 다 썼거든요.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되냐 할 정도로 진짜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썼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19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을 때, 그러니까 2009년도 그 전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KTX 광명역 그쪽에 살았었고 정말 가난했었고 그 다음에 보증금 30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오면서 그 제 학창시절에 그 중고품 장사를 좀 했었어요.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할 때 여름에 이제 중고나라에서 한 5만원, 6만원 이렇게 사가지고 겨울에 되게 비싸게 팔았죠. 뭐 그런 중고품 장사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뭐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택시운전 하셨었고 어머님은 병 때문에 계속 일을 못 하신 상황이어서 제가 급식비랑 학비를 벌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사회에 굉장히 좀 빨리 나왔었고 돈 되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뭐 나쁜 일 그런 게 아니라 주유소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인데도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일을 했던 게 지금 와서 보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유소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제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제가 진짜 그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회에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주유소 사장님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거 옆에서 봤어요. 그때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고 1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바로 군대를 가고 군대를 전역하고 중개법인에 입사를 했었고 그때 이제 22살에 입사를 해서 24살에 이제 최연소 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억대 연봉을 받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빌사남을 창업했죠. 2016년도 26살에 거의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창업하면서 처음에 주택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주택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이 빌사남이 처음엔 블로그였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냥 줄여서 빌사남님, 빌사남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회사명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주택의 블로거가 어떻게 마케팅을 했고 어떻게 고객들을 오게 했는지, 유입이 되게 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올해가 40만 명이 접수했어요. 거의 뭐 그 수능 뺨칩니다. 그 합격자는 약 한 2만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어디를 가도 부동산은 항상 있더라고요. 전국에 편의점이 4만 개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11만 개입니다. 편의점보다도 많고 심지어 치킨집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창업도 되게 쉬울 뿐더러 워낙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게 2018년도 거긴 한데 개업 공인중개사 10곳 중에 5곳은 연매출이 3,5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창업은 쉬운데 막상 이렇게 매출을 내는 부동산은 또 많이 없습니다. 연매출 3,500만 원 미만이면 광고비 이런 거 다 떼면 일반 중소기업 월급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프롭테크 업체들이 좀 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직방이라든지 다방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은 되게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게 개업도 되게 쉬운데 쉬운 만큼 폐업도 되게 많이 해요. 개업하는 건수랑 폐업 건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중개수수료 개편도 돼서 수수료도 좀 많이 낮아졌어요. 이런 되게 악조건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중개사들은 좀 매년 되게 많은 배출을 하고 있고 저는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처음에 바로 창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폐업이 많잖아요. 차라리 다른 업체에 뭐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전 상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부동산 가보시면 이 강남만 해도 강남 부동산 명칭 쓰는 데가 14군데입니다. 부동산 상호가 다 비슷해요. 뭐 그 지역 부동산 이름 쓰고 뭐 토마토 부동산, 뭐 믿음 부동산, 소망 부동산, 미소 부동산 뭐 등등등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상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직방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기 좋고 다방 호갱노노 뭐 등등등 이 상호가 주는 그게 되게 크거든요. 상호를 꼭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랜딩인데 브랜딩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보험 가입할 때도 뭐 삼성화재 이런 거 보고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브랜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객들 미팅할 때 저는 첫인상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이성을 볼 때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때 첫인상을 굉장히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옷차림이라든지 헤어스타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영업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경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을 잘한다 그래서 뭐 영업을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고객을 만날 때 제가 얘기를 주도적으로 하진 않아요. 저는 무조건 들어줍니다. 고객 이렇게 유형별로 있어요. 뭐 과시형이 있고 뭐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황을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거는 진짜 영업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고객 관리까지도 좀 넣어놨는데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마케팅이 반 이상 그러니까 60-70%는 먹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어쨌든 돼야지 고객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우리 업 같은 경우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자격증에만 너무 초점이 있고 자격증 취득하고 난 다음에 뭔가 그런 서비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고객 응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없고 안 알려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알려주면 나가서 창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담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